김치 불고기 뭔가 새로운데요. 네.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먼저 불고기 양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불고기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간장, 뭐 설탕, 우리가 맛을 내는 우리 한식적인 재료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네. 먼저 여기 간장. 간장. 1.5큰술. 그다음에 이거 배 갈아서 채 내린 배 즙. 네. 한 2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맛술도 한 작은술 정도. 오늘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네. 그리고 여기는 매실액. 집에서 담근 매실로 가져왔는데요. 네.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한 작은술. 네. 자, 약간 천연 단맛을 주죠. 설탕으로 만든 거니까 약간 새콤하면서 여기는 설탕 두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추는 고기에다가도 넣고 여기에다가도 살짝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을 만들고 있고요. 자. 장갑을 끼고 재울 건데요. 네. 네. 이 불고기는 재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 네, 너무 오래 재워도 질기고요. 또 너무 짜져요. 같은 레시피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후추를 먼저 뿌리면 고기가 냉동된 거라 할지라도 냄새를 좀 바로 뿌려주셔야 잡아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한올한올 떨어뜨려주세요. 그래야 간이 단시간에 잘 배거든요. 오늘은 혼자 사는 남성분, 뭐 여성분들을 위해서 바로 재워서 바로 나만을 위한 뚝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뭐 불고기라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 뭐 같이 사시는 분 다 좋아하지만 만든 레시피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배워보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설탕이 잘 녹았을 때까지 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재워서 놓고요. 여기다가 표고버섯도 같이 한번 재워볼게요. 네. 자, 표고버섯은요. 한번 썰어볼게요. 얇게. 얇게 썰어서. 너무 두꺼우면은 간도 안 배고. 좀 고급스러움이 덜해요. 뚝배기는 투박하지만. 재료 하나하나는 좀 얇게 준비해볼게요. 자, 여기 장갑으로 끼고 다시 조물조물. 자,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표고에도 간장 양념이 밸 수 있게. 사실 표고의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같이 배면 고기에도 표고 향이 배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여기 이렇게 준비해서 한 30분, 최소 30분은 재워주셔야 돼요. 30분이요? 네. 그래서 여기 재워놓은 거 있고요. 나머지 재료 한번 손질해볼까요? 자, 나머지 재료들이 이렇게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김치 있고요. 양파하고 이거 팽이버섯. 팽이버섯하고. 팽이버섯 먼저 썰어볼게요. 팽이버섯은 처음부터 넣으면 질기기 때문에 처음에 넣지 않을 거예요. 한 3등분 정도로. 뚝배기 크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뚝배기에는 불고기 뚝배기에는 항상 이 버섯이 들어가죠. 팽이버섯이. 위에 올려주고 또 중간에도 넣어주고 해서 4분의 1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파 먼저 준비해 볼게요. 양파는요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얇게 슬라이스 할게요. 4분의 1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담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파가 있어요. 파가 또 많이 들어가야 들큰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이 음식에 양파하고 파가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게 없거든요. 거의 다 맛있어요. 네, 그리고 파가 또 너무 매운 분들은요. 고명으로 올릴 때는 찬물에 좀 담갔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여기 파 써는 법 아주 간단해서 제가 금방 썰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서? 이렇게 반을 갈라주시고요. 반 갈라서 이렇게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 얇게 채 썰어지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지 뒤집으면 미끌미끌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탁탁탁탁 해서 길게 하면은 이렇게 막 머리카락 국수처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좀 짧게 하면은 고명으로 올렸을 때 더 예뻐요. 와, 강희진 잘하시는데요. 도톰하게 썰었어,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걸 먼저 넣으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근. 당근을 넣으면 저는 좀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얇죠? 얇게 썰어야 간이 잘 배요. 여기에서는 전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놓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얇게. 자, 30g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직 네. 썰지 않은 게 있는데 김치예요, 바로. 김치는 네, 김치는 예, 여기 지금 70g인데요. 네네. 조금 신랑말랑하는 한 1년 된 김치가 맛있어요. 네. 약간 신김치 느낌이 네네네. 나는. 네. 그래서 김치 70g을 제가 이렇게 썰어 놨는데요. 김치는 맛의 그 간이 조금씩 집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짜다 그러면은 좀 덜 넣으시고 너무 불고기 맛을 해치지 않은 정도로. 그래서 여기 참기름을 좀 부어서. 네, 참기름 왜 넣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좀 먼저 한번 코팅을 시켜줘야지 네. 불고기랑 좀 너무 겉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볼 거예요. 뚝배기 불고기니까 네? 뚝배기를 좀 준비해서 바로 해볼게요. 바로 뚝배기 담아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김치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네. 네. 전골처럼 드시려면 네. 네, 김치를 마지막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기 때문에 김치를 먼저 여기 올려주시고요. 아니 김치 불고기라 그래서 뭐 이렇게 김치하고 불고기 같이 뭐 조리하는 줄 알았는데 네. 김치를 까는 것밖에 없네요. 네, 밑에 깔아서 먼저 익혀주는 거예요. 살짝 익혀줘야 김치의 아삭함 네. 느낄 수 있고 네, 국물에 너무 많이 배어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네. 미리 재워놓은 이거는 한 40분 정도 된 불고기거든요. 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왜 네. 가열되지 않은 뚝배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치를 먼저 조금 익혀주고 해야 되는데 네? 김치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해서 소리가 잘잘잘잘 나기 시작하면 네. 나머지 재료 넣고 육수를 넣을 건데요. 여기 앞에 보면 육수가 있어요. 다시마 육수인데요. 그냥 다시마로만 우려낸 네. 육수인데요? 네. 그래서 좀 따뜻하게 먼저 좀 이거 준비하는 동안 끓이면 되는데 네? 무랑 네. 다시마랑 같이 끓여서 네. 체에다 걸러준 건데요. 여기 당면이 있어요. 당면이 25g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네. 25g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한 30분 되면 이렇게 익어 있거든요. 아, 그냥 약간 불려놓은 네. 거예요? 네, 그냥? 네, 네. 끓인 것보다는 네. 이렇게 해서 불린 다음에 물기 제거하고 넣으셔야지 네? 그냥 생 넣으시면요. 이 뚝배기에서 물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아, 원래는 그냥 네. 생을 넣잖아요. 네, 생을 넣으면은 너무 잡아먹기도 하고 네? 또 완전히 익혀준 거 하기에는 좀 번거롭잖아요. 네, 네, 네. 물 끓인 거 넣고 한 30분 놔두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소리가 좀 자글자글 나려고 해요. 네. 그럴 때 한번 섞어줄 거예요. 한번 뒤적거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소리가 나죠? 오! 같이 섞어주고 약간 볶아주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네, 살짝만. 완전히 익히는 건 아니에요. 네. 국물에 우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놓고 저는 여기다가 좀 잘 오래 익혀야 되는 채소부터 당근 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섞어주세요. 그래서 파는요 좀 남겨놨다가 네. 반은 따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좀 두껍게 썰은 황희 씨가 두껍게 썰은 거 네. 여기다 넣고 그럼 바로 좀 넣어볼까요? 네. 그다음에 양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네. 버섯은 언제 넣어요? 네. 팽이 버섯은 여기 밑에 대는 네. 지금 넣어주실게요. 약간 두툼한 네. 대는 네. 위에는 고명으로 해서 뜨거울 때 같이 섞어 드시면. 팽이버섯은 그 열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 여기 당면 넣어줄까요? 사실 뚝불에서 당면이 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좀 다르거든요. 네. 들어가면 조금 더 맛있고 네. 색다른 맛을 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좀 양념이 아까워요. 네. 여기다가 부어서 넣고 항상 육수는 좀 충분하게 갖고 있으면 예? 네. 쫄아들었을 때 더 부어서 여기 육수 추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기 조금 더 넣어볼까요? 네. 선생님 김치 불고기에 들어가는 네. 육수의 양은 얼마큼 넣으면 될까요? 잠길 정도로만 넣으면 되나요? 네, 잠길 정도로 넣고 졸아들면서 또 맛이 또 다 논다고 해도 크게 맛을 좌우하진 않아요. 근데 한 600ml, 한 500에서 6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밑간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선생님? 네, 여기에 지금 불고기 간이 다 배어 나올 거예요. 네. 김치도 배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완성될 때 여기 보면 국물이 좀 졸아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팽이랑 대파 넣어서 완성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네. 김치 불고기가 끓는 동안 네. 저희는 마늘 쪽 무침을 좀 만들고 네. 있을까요? 네, 마늘 쪽 보면 지금 네. 350g이에요. 네. 제가 여기 마늘 쪽을 이렇게 좀 마트 가면은 이렇게 깔끔한 걸 팔고요. 네. 마트 아닌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시들시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네. 여기 여운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잘라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이 이제 5월 되면은 이제 햇마늘이 한참 나올 때라 네. 예, 햇마늘은 좀 질기지 않고 이렇게 좀 푸릇푸릇하면서 연한 부위로 예. 그리고 두께가 일정한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네. 끝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예. 이 마늘종이 오독오독한 맛도 네. 있고 그 마늘의 향이 나잖아요. 알싸하죠. 예. 여기 한 4cm 정도로 예. 이렇게 크기 일정하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2cm 정도. 요 끝부분은 예.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 마늘 좀 만들어 놓으면 이거 밥반찬으로 그냥 뭐 끄떡 없잖아요. 저는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준비해놓는 메뉴인데 이따가 완성된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숙성 기간도 길지 않고요. 네. 네, 이것만으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이거 마늘 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김밥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요. 예. 자, 여기다가 담아볼까요? 여기. 네. 자, 여기에. 데치는 거는 30초만 데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불 앞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이 마늘 쪽의 향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알싸한 향이 나는 게. 이거 자체를 드셔도 되는데 네. 많이는 못 드시거든요. 생은 너무 네. 매워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간단하죠. 네. 재료가 자 여기 먼저 고추장 두 큰술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엿도 두 큰술. 물엿도 두 큰술. 아, 간장 양념으로 오늘 무칠 줄 알았는데 네. 고추장이네요. 네, 고추장만으로. 소금은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통깨는요, 여기에도 넣고요. 나머지 위는 고명으로 뿌려줄 거예요. 네. 자, 여기가 마늘종이 마늘이죠. 네. 다진 마늘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설탕 네. 1.5 큰술, 고춧가루 1.5 큰술. 칼칼하게. 네. 여기 참기름도 1.5 큰술. 고소하고. 네. 약간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네. 칼칼한 그런 네. 소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양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뻑뻑해요. 예, 예. 그래서 이 뻑뻑한 상태로 두기 때문에 네. 예, 오래오래 두고 도시락 예, 할 때 정말 좋아요. 아저씨도 바쁠 때 도시락 예. 할 때 김치는 냄새 나잖아요. 네. 이건 냄새도 나지 않고 정말 맛있는 밥 반찬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많이. 오! 뻑뻑하죠? 네. 진짜 뻑뻑하네요, 선생님. 네. 보기랑 다르게. 정말 완전히 뻑뻑한데.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두시면 예? 양념이 숙성이 잘 되고요. 네. 미리 많이 만들어 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덜어 쓰셔도 돼요. 네. 자, 이제 우리 마늘 좀 데치러 가볼까요? 네. 여기 1.5큰술 정도를 넣어서 네. 여기 간이 배게끔 하는데 30초만 데칠 거란 말이에요. 30초만요. 그래서 먼저 저어주시고요. 네. 소금이 녹으면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길게 안 데치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충분한 물로 네. 해야지 어때요? 색이 너무 예쁘고 선명하고 아주 파랗게 그냥 네, 녹색이 됐죠. 예, 예. 이렇게 30초만 데치면 매운맛도 유지하면서 네? 뭐 이 자리에서 다 드셔도 적당한 알싸한 맛이 남아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먹을 수 있는 알싸한 네. 맛이. 그리고 오래 데치면은 우리 새우, 건새우랑 이거 볶음 많이 하죠. 예. 어때요? 물컹하죠. 너무 흐물흐물해요. 네, 근데 이거는 아삭아삭할 거예요. 그런 맛 살아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네. 데쳐줄 건데요. 여기 잠깐 여기 찌개 한번 볼까요? 찌개처럼 보이죠? 예. 여기 위에 뚝배기 여기 오! 여기 이제 졸아들면서 색이 좀 날 건데요. 예. 여기 고기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저어주시면 정말 저어주면 좋을 것 같죠? 네. 마지막 버섯 위에는 언제 넣나요? 버섯은 요 채로 오늘은 예. 완성인데요. 이 위에 마지막에 올릴 고명으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끓여줄게요. 자. 이제 요거 다 됐어요. 양식초가 네. 그러면 네, 건져 볼 건데요. 요거를 유지하려면 예. 요 아삭 더 이상 익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찬물에 얼음물에 넣어주실게요. 그대로 두면 그 열 때문에 계속 익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아삭함도 덜하고 함도 살아있네요, 선생님. 자 맛보면은 네. 더 반하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네. 이렇게 마늘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드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데친 통 마늘 있죠. 네. 마늘도 같이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예, 같은 패밀리 네? 예, 보기도 더 좋아요. 새롭기도 자, 하고 다른 네. 맛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거 이제 네. 물기를 좀 빼야겠죠? 네. 야, 무거우니까 강희 씨가 구워주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 이거 물기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양념이 너무 흐물거리니까 네. 물기를 좀 제거를 해볼게요 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려주셔도 되고요 네. 빨리 제거하길 원하시면 여기다가 키친타올에 넣고 좀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고 이제는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놔두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빨리 해야 될 때는 네. 조금만 이렇게
물기 없애주시고 물기가 얼음도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든지 물이 물기가 필요한 게 있고 아닐 때는 네.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해야지 양념이 겉돌지 않아요. 네. 음식 같은 경우는 물기를 확실히 제거해주고요. 네, 이 정도 남아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마늘종을 데치지 않으면 여기 넣었을 때 물이 많이 생겨요. 아, 물이 나와서. 네. 그리고 너무 매워서 네. 다 드실 수가 없어요, 반찬으로. 자,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섞어 볼게요. 먼저 여기 장갑을 안 해요. 장갑을 하면 장갑에 이게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다 양념이 다 묻어나는구나. 네, 아깝죠. 네.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마늘종 자를 때보다 훨씬 더 푸른색이 나죠? 맞아요, 맞아요. 색감도 더 푸릇푸릇하고 네. 어떻게 보면 향도 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탁 톡 쏘는 그게 유알릴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예? 이게 이렇게 우리 뭐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이 좋아서 예.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오, 근데 그리고 지금 이 양념이 네. 조금 더 끈적끈적해서 그런지 아주 네. 착 달라붙어요, 마늘종이. 네. 물엿이 들어가서 양념이 예. 겉돌지 않고 네? 잡아줘요. 그래서 설탕도 넣고 네? 우리가 물엿도 넣었는데요. 이렇게 잘 섞어주면 어때요? 오, 정말 맛있겠다. 매콤할 것 같고. 내일 도시락에 넣으시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럼 선생님. 제가 도시락을 싸놓고 다녀야겠네요. 네. 요거 바로 네? 드셔도 좋고요. 다음 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근데 네. 오늘은 완성 접시 한번 바로 담아볼게요. 양념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놓으면 다음날도 이 정도로 오. 여기서 물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또 데쳐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일주일 든든한 반찬이 되고요. 아, 예. 아마 일주일 후에 또 해서 드시게 될 거예요. 맛있겠어요, 선생님. 자. 그래도 마지막에 좀 뿌려볼까요? 네, 이 정도 담고 나머지 뿌려볼게요.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영양 만점, 맛도 좋은 제철 마늘통 무침이 완성됐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김치불고기 완성시켜볼게요. 네. 야, 옆에서 뭔가 이렇게 칼칼하면서도 이제 그 불고기 냄새 있잖아요. 네. 불고기 향 크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김치도 들어가서 네. 그런 어떤 달콤하면서 맛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불고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개운한 맛을 줘요. 맞아요, 개운한 네. 맛. 그래서 국물하고 같이 한 그릇 뚝딱 하실 수 있죠. 사실 그 왜 불고기는, 불고기 네. 뚝배기는 약간 국물에다 밥 말아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고기만 건져 먹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김치가 들어가서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개운한 맛이 낼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다 불을 끄고요. 네. 네. 옮겨볼까요, 그럼? 네. 옮겨볼게요. 불고기는 이렇게 뚝배기에야 제맛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자, 여기에다가 네. 파를 여기에 네. 이렇게 파채 썰은 거 올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팽이버섯하고 같은 종류인데요. 황금팽이라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맛이 나요. 예. 이런 거는 있으면 올려주시면 좀 예쁘죠. 예쁘네요, 선생님. 네, 예쁘고 아까 팽이버섯 좀 남겨놓은 것도 위에 올려줄게요. 도로 해서 완성된 것 같은데요.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김치를 넣어 더욱 개운한 김치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매콤한 김치 불고기 보들보들 맛있게 만드는 법을 공개합니다. 김치 먼저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뚝배기 바닥에 김치를 넣어줍니다. 그 위에 재운 불고기를 얹고 불을 켜주세요. 김치를 살짝 익혀 탁탁 소리가 난 뒤 볶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래야 김치가 타지 않고 아삭아삭 불고기의 부드러움까지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김치를 넣어 입맛과 식감 모두 업! 김치 불고기를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